2019년에 서울에 이런 미개한 땅이 개발이 안 된 미개한 땅. 야, 청계산 앞인데. 아유, 여기 언제까지 개발이 안 될까? 궁금하네요. 청계산 역도 생겼으니까 이제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와, 진짜 완전 시골입니다. 시골이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개발 안 된 완전 옛날. 진짜 옛날 같아요, 옛날. 1970년 서울. 그때 똑같겠죠, 뭐. 서울에 이런 땅이 어떻게 있어? 이건 뭐야? 야,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되어 있죠. 이게 이명박이가 만든 땅은 국가 거고, 여기 반값 아파트 만들어서 분양한 거. 그러니까 땅에 대한 임대료를 매년 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도 막 엄청 올라가지고, 땅이 국가 거, 그러니까, 어? 노무현이 얘기한 게 그건데, 땅이 국가 거, 토지는 국가 소유고, 건물 지어도 가격은 똑같이 오른다는 거죠, 부동산. 이명박이 헤쳐먹었네. 노무현이 만들고 이명박이 헤쳐먹고. 아유, 그런 거죠, 뭐. 정치라는 게. 자기 혼자 헤쳐먹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면은 뒷사람이 잘 헤쳐먹고, 뭐 그런 거. 근데 도시계획이 좀 아쉬운 게, 이쪽 고속도로변에 좀 높은 건물이 지어졌어야 되는데, 6층짜리 건물로 만들어져 있는 걸 보니까 조금 불안해요. 이게 6층인가? 5층인 것 같던데, 어쨌든. 건물이 너무 낮아요. 아파트도 1, 2, 3, 4, 5, 6? 6층이네. 6층짜리 건물이군요. 고속도로 옆에 좀 높은 건물 좀 만들어도 됐을 텐데. 소리가 시끄러워서 그런가? 도시계획이 좀 그래도 그래요. 아, 밥 먹으러 갈랍니다. 양재역으로 가야죠. 아유, 사람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려면은 좀 많이 지어놨어야지 사람이 많은데. 상업시설이 위치도 괜찮지만 여기에 상업시설을 왕창 때려잡는 게 아니라 때려지으면은 정말 판교같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곳인데, 저 청계산역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깝네요. 이쪽이 이제 원지동역이 그 신원동 그 저쪽 추모공원 화장장 때문에 이쪽 땅을 이렇게 다 수용해서 공원으로 만든 땅인데, 여기로 이제 저 제가 날린다 이거지. 제가 날려서 이쪽을 공원으로 만든 거. 청계산 수변공원이라고 적혀있네. 여기까지가 이제 좀 영향이 많은 지역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쪽부터는 이제 굳이 수용할 필요가 없는 땅이었나 보죠. 그래서 그런지 아직 이렇게 있습니다. 건물들 그대로 있고. 야, 이 땅을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대박 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게 뭐 개발이 돼야지 말이죠. 아파트 개발하고 저기 상업시설 좀 많이. 근데 여기 지하철역에서 너무 멀죠, 이쪽은.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에서 굉장히 가까운 땅인데, 주거지역으로 좋은데, 뭐 화장장 입구다 뭐 이런 그 인식 때문에. 그리고 학군이 중요하겠죠. 사실 대치동 학원도 가까운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기에는.
지하철이 문제죠, 지하철. 어쨌든 옆에 또 농협 하나로 클럽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좋은 땅인데, 아 이렇게 화원이나 해야죠. 떼돈을 벌지. 이 화원하는 사람들이 진짜 떼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땅을 딱 사놓고 도시가 계속 개발되면서 계속 이전하면서 계속 화원을 해서 계속 떼돈을 버는 거예요. 재밌는. 이 차는 뭐야? 이 차는 갑자기 안 보고 그냥 막 튀어나오네. 아휴, 자, 나는 고속도로로 가야 되는가? 아이고, 여기까지 부활이었습니다.